싸웠던 엑스와 헤어지고 술만 마시던 날 남자 많다며 위로해준 그때부터였을까 남자친구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취한 건 아닌데 네가 정말 좋아서 그랬나 봐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 BPM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아 꼭 안아줘 이 노래가 끝나지 않도록 템포를 올려 너를 사랑할래 이 밤이 새도록 2024 경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경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 네. 네, 노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곡이 이제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이었죠. 사랑에 빠진 감정을 심장 박동수에 비유한 그런 몽글몽글해지는 곡이었습니다. 네, 새해가 밝은 만큼 2024년에 새로운 목표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들과 보낼 시간들이 있을지 신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새 안 그래도 이제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라고 한 재작년쯤부터인가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올해 꼭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가족 사진을 이제 찍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 같이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남겨볼까 계획 중입니다. 네, 일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추억이 정말 감사하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추억은 또 하나의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4년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또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이 생긴다고 해요. 네. 특히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나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겠죠. 단순한 정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 전략 수립. 다가오는 2024년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확실히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나면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행복한 기억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득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머지않아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을 청해 들어볼 텐데요.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음 곡은 이제 나의 X에게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경서 씨의 나의 X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너와 나를 이어주던 그 빛, yeah.
그래서 너는 말야 너를 찾아 여행을 떠난 거야 조각난 별의 숨소리에 들려주고 싶었어 뛰는 심장 소리를 또 멈춰버릴까 두려워